안녕하세요. 서울아재입니다. 자, 오늘은 어디를 갈 거냐면요. 자, 여긴 바로 숭례문입니다. 자, 남대문이에요. 남대문. 자, 남대문에는 이제 남대문 시장 있죠. 그 남대문 시장에는 뭐가 유명할까요? 바로 그 갈치조림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갈치조림을 드셔보러 갈 것입니다. 자, 오늘 갈 곳은 희락갈치라는 곳이에요. 남대문 시장에서 가장 오래된 갈치조림집 중에 하나입니다. 한 50년 이상 됐다고 하는데 그 희락갈치집을 가보실 겁니다. 그런데 이 남대문 시장은 원래부터 갈치조림이 유명한 건 아니었어요. 네, 갈치조림 골목 또한 원래부터 형성된 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자, 일단 우리 천천히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해 봅시다. 자,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수입상가라고 써 있는 곳 있죠? 그곳으로 딱 돌리세요, 몸을. 남대문 방향에서 정반대로 돌리시면 이곳이 나옵니다. 지금 보이는 이 길, 이 대로를 따라서 안으로 쭉 들어가세요. 좌측에 알파문구사 보이실 겁니다. 저 간판. 저 알파문구사가 본점인데 저기도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어요. 막 미로처럼 생겼어요. 나중에 한번 꼭 가보세요. 다양한 물품들도 있고 구경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선우타월 상사 여길 기억하시고요. 이 건너편에 바로 이 갈치골목 입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문구사. 아까 전에 그 타월과 이 문구사는 수십 년간 변하지 않는 그 영업하고 계신 곳이기 때문에 갈치골목을 찾으시는데 굉장히 편안한 일종의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랜드마크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자, 이 안으로 쭉 들어가 보시면 갈치골목 집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는 원래 1988년도 이후부터 생긴 갈치골목 길이에요. 그 이전에는 그냥 식당이었어요. 오로지 희락갈치 이곳이랑 왕성식당 그 두 군데에서만 갈치조림을 팔았었는데 워낙에 유명해지니까 여기저기서 전부 다 갈치조림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당시 1980년대 후반에는 갈치가 쌌어요. 그래서 갈치조림이 싸고 양 많고 맛있는 음식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시장 상인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일어나기 시작한 곳이 바로 이 남대문 시장 갈치골목입니다. 자리 없나 본데? 위에도 있나? 저 한 명 자리 있어요. 한 명 자리 있어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죠. 바로 이 희락갈치. 원조긴 원조예요. 근데 희락만이 원조가 아니라 왕성식당이라는 것도 원조였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에서 이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이 갈치조림을 시작하신 거예요. 다른 식당에서 그냥 일종의 백반을 파시던 거고 그러다가 이제 전부 다 팔기 시작한 거죠. 이게 기본으로 주는 상차림입니다. 풀치구이 주목하십시오. 이게 풀치구이인데 갈치 새끼입니다. 갈치 새끼를 말려서 튀기듯이 굽는 그런 방식인데 밥도 많이 주십니다. 왜냐면 시장 상인분들한테 그 파시던 밥이기 때문에 밥도 굉장히 많이 주세요. 자, 근데 이 풀치는 가서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좀 질겨요. 왜냐면은 미리 튀겨놓으시거든요. 근데 저 미리 튀겨놓으시고 한 번 더 튀기면 더 바삭하고 맛있는데, 자, 이 모든 생선구이는 12,000원인데 제가 추가로 시킨 겁니다. 자, 이건 계란찜은 2,000원이거든요. 이건 서비스입니다. 달걀찜. 달걀찜 서비스. 그리고 이건 마른 김치인데, 마른 김치가 아니라 마른 김인데, 저걸 찢어야 돼요. 자, 큰 덩어리, 한 덩어리가 들어있고요. 갈치. 갈치가 꽤 커요. 그리고 역시나 제 입맛에는 약간 짭니다. 근데 제가 워낙에 심각해 먹으니까. 자, 저 마른 김을 이제 6등분 정도로 찢어요. 그래가지고 이따가 싸먹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저 마른 김도 꽤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 기본 찬 구성인데 저게 이제 남대문 시장에 상인분들 배달 나가는 시스템과 같은 거예요. 저 생선구이 빼고요. 아, 보슬보슬하죠. 저게 기본 서비스입니다. 2,000원. 따로 팔면 2,000원. 기본 서비스. 일단 밥이 많습니다. 밥이 일반 공깃밥의 한 1.5배 이상 정도 됩니다. 자, 국물에도 한번 찍어 먹어보고요.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드리면은 남대문 시장에서 1988년도 그 이전에는 희락갈치와 왕성식당 이 두 군데서 저 갈치조림을 시작을 했고 시장 상인분들이 갈치조림 맛있네. 응? 칼칼하니 스트레스 쌓이고 막 그래도 이 칼칼한 음식 먹으니까 맛있어 막 하면서 이제 주변 상인분들이랑 이제 소문이 나죠. 그리고 남대문 시장에 굉장히 뭐 사입을 하러 오시는 분들, 사입이라고 해서 이제 물건을 떼러, 즉 파실 물건을 사러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소매상 분들이죠. 죄송합니다. 그 소매상 분들이 죄송합니다. 혼자 살면 목소리가 잠겨요. 말을 하는 시간 오직 이 시간뿐입니다. 자, 아무튼 자, 살코 굉장히 두툼하죠. 갈치 뼈 발라내는 방법.
저 끝부분을 살짝 찝어가지고 쏙 빼면은 갈지뼈가 빠지죠. 저렇게. 자, 아무튼. 그래서 1988년도 이전에는 그냥 청바다 백반집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1988년도 이후에 그때 이제 남대문 시장 왔다 갔다 하시는 이제 소매상 분들한테도 소문이 나고, 예. 남대문 시장 상인분들한테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야, 갈치집이 흥하더라. 갈치는 싼데, 그 당시엔 쌌어요, 갈치가. 갈치는 싼데 이걸로, 어우, 장사 잘 되겠더라 해가지고, 하나둘씩 생기게 된 게 지금의 갈치골목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갈치골목이 말이 많았어요. 뭐가 많았냐면은, 지금은 관광객분들한테도 많이 판매를 하는 중이고, 주변 상인분들한테도 판매를 하는 중인데, 남대문 상인분들한테는 1인분씩 팔았어요. 배달도 해주시고, 심지어. 그런데 한때,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갈치골목이 워낙에 인기가 있으니까, 2인분 이상만 팔았어요. 일반 소매 고객이 그냥 오면, 관광객이 오면 2인분 이상 지키시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게 불과 한 10년 전 정도쯤이에요. 그래서 혼자 가면은 저 갈치조림을 먹고 싶어도 못 먹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게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면은 둘이 오셔도 하나하나 다른 메뉴를 시키셔도 상관없어요. 즉, 한 분은 그 생선구이를 시키시고 한 분은 뭐 청국장을 시키시고 뭐 이래도 되고 한 분은 청국장 한 분은 갈치조림 이렇게 시키셔도 되고 그냥 인수대로만 시키시면 뭘 시키시든 상관없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좀 심했어요. 아, 참고로 이 히락갈치는 굉장히 친절하십니다. 일하시는 분들 다 친절하시고요. 그리고 사장님도 친절하시고요. 단지 이제 저기 초파리가 가끔 날아다니는데 그 초파리도 요새는 위생에 좀 신경을 쓰는 편이신지 거의 없더라고요. 왜냐면 근데 워낙에 재래시장 안쪽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도 위생적으로 굉장히 신경을 좀 쓰시는 것 같습니다. 아, 저 무조림도 맛있고요, 솔직히. 그러니까 맛으로 치자면은 갈치조림은 이 갈치골목 식당 안에 있는 모든 식당들이 맛이 다 거의 다 균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솔직히. 왜냐면은 뭐 히락갈치든 뭐 다른 식당이든 뭐 히락갈치에서 일하시던 이모님이 다른 식당 가셔도 일하시기도 하고 다른 식당에 계시던 이모님이 또 다른 식당에서 일하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 섞여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갈치조림이 굉장히 특별한 레시피가 필요한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랄까 막 센 불로 강하게 졸이고 막 이런 뭐 조리 방식만 유지한다면 충분히 맛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어느 식당에 가도 맛은 평준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히락갈치에서 굳이 막 줄을 서셔서 히락갈치에서 먹어야지 여기 50년 넘었다는데 막 이러지 마시고요. 어차피 주변 가게들 다 20, 30년 됐습니다. 왜냐면 1988년도부터 시작을 하셨으니까요. 자, 저렇게 김에 싸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김에 싸드시면 맛있어요. 되게 맛있어. 자, 아무튼 그리고 저 단무지도 올려도 맛있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겠죠. 타 지역에서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몇만 원씩 차비 들여서 올라오시고 혹은 몇만 원씩 기름값 톨비 쓰시면서 올라오셨는데 이왕이면 나 원조집 가고 싶다. 그럼 히락갈치 가십시오. 그거 아니면은 나머지 식당 다 비슷합니다. 그냥 맛이 다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식당 가도 상관없어. 자, 나중에는 저렇게 양념과 무 잘라가지고 같이 밥을 비벼 먹는데 저한테는 좀 짜요. 솔직히 이거 밥 남겼습니다. 좀 아깝지만 왜냐면 제가 먹을 수 있는 양은 이제 탄수화물 양을 좀 한도 초과했고 조금 짜고 저 생선구이는 저희 포장을 했습니다. 아, 그래도 맛있어요. 일단 맛은 보장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머 서울아지 내가 가서 먹어봤더니 짜고 맛없었어요 하면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맛있습니다. 아, 맛있어요. 한국의 패스트푸드예요. 앉자마자 시키자마자 바로 나옵니다. 자, 어느 할아버지 두 분이 오셔가지고 저 조림 하나 시키셨거든요. 그랬더니 일하시는 분이 아이 괜찮아요. 저기 조림 하나만 시키셔도 돼요. 예, 마음 편하게 드세요 하시면서 되게 친절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막걸리 하나 시켜서 할아버지 두 분이 저거 드시는데 어우 잘 드시더라고. 맛있긴 맛있어요, 솔직히. 히락식당. 자, 여러 매스컴에서 나왔고요. 워낙에 오래된 집이니까. 뭐 뽀빠이 이상용 어르신도 다녀오셨나 보네요. 아무튼 자, 여기가 실내고요. 여기가 본관이고 별관이 또 따로 있습니다. 히락갈치는 두 군데예요. 자, 저거 지금 셀프 포장이에요. 생선구이는 셀프 포장입니다. 저도 약간 당황했는데, 아니, 뭐 셀프 포장 하나 저렇게 포장. 아, 이 어르신, 저 우측에 계신 어르신, 정말 만수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분이 누구시냐면은, 남대문 지킴이세요. 몇십 년 되셨어요. 저렇게 플랜카드 드시고, 그렇게 홍보하시는 분이신데, 만수무강하세요, 어르신. 자,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요. 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뿅!